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트로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미국의 HHF 식재료는 카사바 플로어로 만든 또띠아입니다. 홀푸드에서는 카사바 플로어 또띠아 외에도 캐슈넛 플로어, 아몬드 플로어, 식피 플로어로 만든 또띠아들을 팔고 있어요. 피자에 이용하셔도 되고 또띠아 샌드위치 이런 것들, 퀘사디아, 또띠아 같은 것에 이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레오, 논 GMO, 글루텐 프리, 데어리 프리, 소이 프리, 비건 200g이고요.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따란! 완전 키토 프렌들리라고 할 수 있죠. 키토제닉 HHF 하는 분들은 곡물에 곰팡이, 탄수화물 함량, 또 렉틴 등의 문제로 인해서 밀가루 같은 경우는 농약과 함께 잡루수를 유발하고 또 셀리악병 있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밀가루를 못 먹는데 어쨌든 저희가 세상에서 다른 일반적인 식단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먹고 싶잖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그리디언트는 카사바 플로어, 워터, 코코넛 플로어, 코코넛 오일, 애플 사이더, 비니거, 씨솔트, 진탄검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는 오일 같은 것도 코코넛 오일을 쓰고, 그러니까 카놀라 오일이나 막 다른 GMO 오일이라든지 나쁜 오일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첨가물도 거의 들어가지 않고 진탄검 정도만 들어가 있고요. 또르띠아 두 장에 130칼로리, 총 지방 함량 3g, 포화 지방 2g, 나트륨 함량 240mg, 토탈 카본 24g, 두 장에 24g, 식이섬유가 3g, 당이 1g, 프로틴 단백질이 1g, 그 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한 팩에 8장 들어가 있습니다. 냄새는 일반 또르띠아 향 냄새가 나고요. 손이 비칠 정도의 얇기입니다. 짜잔! 카사바 플로어를 먹기 위하여 이렇게 요리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먹어본 결과 맛은 일반 밀가루 또띠아와 다르지 않아요. 쫄깃한 느낌도 있고 담백합니다. 그래서 피자 도우나 퀘사디아, 롤 등에 활용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카사바 또띠아 리뷰였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버튼은 제게 응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